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역대급 수위의 슈퍼 코스튬 파라오 루피나가 추가됐습니다. 다소 특이한 성격으로 매니아층이 많은 루피나여서 이번 슈코를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먼저 일러스트 수위가 상당합니다. 해소이 루시 슈코를 잇는 과감함이네요. 도트 이미지로도 살색이 많이 노출된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루피나의 장난기를 잘 살린 일러스트 라이브 2D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은 만큼 루피나의 커다란 귀와 긴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체적인 장신구와 의상에서 황금색과 붉은색의 고급스러운 색 배합이 눈에 띕니다. 루피나의 전용 무기 아마루크의 기본 디자인과도 잘 어울리네요. 고대 이집트 문명하면 고양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아몽르떼 대신에 새까만 고양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성격의 루피나와 잘 어울리네요. 특히 고양이들이 잔뜩 경계하며 서 있는 모습인 탓에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를 한껏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공격 이펙트의 변화를 보자면 먼저 황금색 이펙트, 마치 사막의 모래가루가 날리는 듯한 이펙트를 흩뿌리며 이집트 벽화에서 봤음직한 금장식의 강아지가 달려나갑니다. 무기 스킬 역시 피라미드 그리고 태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공격보다 훨씬 커다란 개들이 뛰어가는 것으로 바뀌네요. 연계기 역시 강아지들이 달려나와서 크게 핥힙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루피나가 붉은색, 검은색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파라오 루피나는 검은색, 황금색을 주로 사용하네요.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모래바람이 가득한 이집트의 파라오 컨셉답게 이런 점을 잘 부각시킨 코스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